해서 요양공원에 있는 것을 좀 찢어 진짜 빨리 3박 4일이 아니라 3.4초였어. 나 이제 입대한 지 100일 됐는데 언제 전역하냐. 아. 야, 그래도 군생활은 금방 가. 나는 이제 입사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진급을 언제 하냐. 너는 진급이 빠르잖아. 금방 일병대, 금방 상병 진급해, 병장 진급하라. 2년 안에 3번 진급하지. 나는 2년 안에 진급을 못해. 네가 너무 부럽다. 이거는 좀 놀리는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나 좋다고 생각해. 뭐. 먹여주지, 재워주지, 입혀주지. 요새 막 펀더 쓰게 준다며. 얼마나 좋아. 재입대하면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하지. 1학을 저도 안 하지. 회사가 훨씬 더 낫지. 회사 개각세? 나 맨날 야근해. 나도 야근해. 군인이 무슨 야근을 해. 야간 경계근무 야근. 아, 그게 야근이야? 오, 야간 경계근무가? 그럼. 야, 나는 회사 가잖아? 커피 계속 타. 나는 군대 가잖아? 얼굴 계속 타. 아, 얼굴이 커피색해? 어, 그리고 아. 하루 종일 욕 처먹어. 나는 하루 종일 욕 처먹고 끝나면 술 처먹어. 그리고 술 먹고 다음날 지각하잖아? 또 부장님 방에 가서 또 욕 처먹어. 형님 다 총을 못 쉬어요. 우리 군대는 파생방 들어가면 숨 못 쉬어 진짜로. 아예 메시아가 딱딱딱해요. 그럼 군대랑 회사랑 똑같아? 대리? 일만 뒤져라는 일병이야. 아, 똑같아? 과장은 상병이야? 어. 나 때는 잘했느니 나 때는 잘했느니 잔소리만 오지게 하고 부장님은 병장이야. 잘 안 보여? 어디다 수영 나와서 잘들 하고 있다 그러고 들어가? 아, 부장님은 뭐라고? 병장이야. 사장님은? 뭐 우리로 따지면 사단장님이겠네? 비슷하지. 한 달 전에 우리 사단장이 우리 부대 와가지고 저기 인근 야산 보더니 아, 저 산만 없으면 바다가 보일 텐데 이 말을 하고 왔거든? 근데 그 뒤로 진짜 산이 없어졌어. 그거 우리가 봤어, 우리가. 우리가 봤어. 포크레인으로 판 게 아니라 손크레인으로 봤어. 몸이 고생하는 게 맞지. 나는 정신적으로 힘김이 저번에 오더니 전에 그 소나무가 삐지면 뭔지 알아? 그래서 칫솔 그러더라고. 근데 개정색했거든? 그 이후로 내 인사를 안 받아? 야, 군대나 회사나 아재 개그는 똑같네? 우리 주임 원사님 있잖아. 짱타이거 그 고양이 알지? 아, 많지. 군대마다 다 있지. 그거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 저 고양이는 고양이 어디지? 이런 거야. 아, 나 그때 바로 탈영할 뻔했잖아. 야, 우리 아, 진짜. 우리 부장님보다 주임 원사님이 재밌다. 이제 형님들은 그런 게 웃기나 봐, 그지? 고양이가 고양이 어디지? 아, 여러분, 나 이번에 대리 하나가 그 새로 들어온 대리가 낙하산 타고 내려왔는데 잔소리 막 하는 거야. 너무 꼴 보기 싫어. 우리 하사님은 진짜 낙하산 타고 내려와, 그대로. 비싸대. 그리고 과장님 출근하잖아? 그럼 나를 내 눈으로 쳐다봐, 내 엄마는 걸. 그것도 우리 부대랑 똑같다. 뭐 사님이 뭐 맨 눈으로 눈치죠, 그래? 아니, 아니, 우리 근무 나가잖아? 그럼 진짜 야생 내가 나를 쳐다봐. 아, 진짜 내 눈이야, 내. 진짜 내 눈이야. 그게 진짜 무서운 거지. 눈알 파일 수도 있고. 아, 그니까. 그럼 쪽 잡아갈 수도 있잖아. 그래도 군대가 괜찮지. 야, 그래도 회사가 훨씬 낫지. 야, 요새 2등급 월급 드니까 모아서 집 사겠더라. 월급이 너무 올라가는 거야. 배가 아파서 다시 군대 가야 된다. 회사에는 여직원들 있지. 뭐 사내연애하고 막 되게 설렁설렁 할 거 아니야. 사장님이 사내연애를 금지시켰는데. 우리 군대는 사내연애 금지는 아니야. 근데 하면 좀 이상. 사내연애는 이상하지. 그림이 이상해가지. 홍성천 초대할 거야? 옛날 홍성천 여기. 나 지금 휴가 나왔잖아. 너 취직했고. 어. 그럼 오늘 소고기 누가 사? 너가 사는 거야. 아니, 나는 월급도 바로 다 빠져나가. 너 2등급 월급이 올랐으면 네가 소고기를 사요. 아, 계속 올라간다고. 쫌생. 그래서 너 소고기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냥 군대 들어가서 짬밥이나 쳐 드세요. 그러면은 너는 회사 들어가서 눈치밥이나 쳐 드세요. 군대 가서 행복하고 반나 아장나세요. 너는 회식하고 반 아장나세요. 어? 연차 쓰고 쉬려고 하잖아? 상사들 때문에 연차 못 쓰고 계속 밀려 너. 너는 머리카락이 계속 밀려. 너 연차 술 계속 꺼봐. 너는 계속 대처 작업, 계속 삽질. 너는 계속 서류 작업, 계속 손가락질. 그리고 뭐 부장님 슬리퍼 잘못 신어가지고 무좀 걸려. 너는 연차 받고
고무신과 꼬리 신어가지고 그런 감기 잡고 그런 초코바 입에 물고 휴가 나갔는데 여자친구가 산단다는 걸 못 깨게 술 처먹고 또 울어 변기에 토해 변기에 계속 울어 부대 거기에서 계속 울어 알겠어 나 잠깐 부대 가서 총 좀 가져올게 가져올게 싸 구경을 해 총으로 쏘지 말고 소고기 쏘시라고요 아니야 동이 만만치 않네 아 진짜 아니 제 지금 100일 됐는데 저렇게 한다 형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군생활이 힘들어요? 회사생활이 힘들어요? 회사생활이 어렵지 회사생활이 어렵죠? 회사생활이 어렵지 저건 가만히 내가 소고기 얻어먹을게요 형님 오세요 이거 앞에 내가 예약해놓을 때 커피도 와서 드세요 커피도 와서 드세요